어느 날 핵 잠수함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폭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이 잠수함의 생존자들은 과연 무사히 구조될 수 있을까요? 가족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미하일. 미하일은 러시아 해군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미하일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임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는 거죠. 미하일과 동료들은 해군 시계를 팔아서 결혼을 앞둔 파벨을 도와주게 됩니다. 돈이 좀 미뤄지긴 했어도 이렇게 서로를 도우며 즐겁게 지내는 미하일과 동료들. 특히 미하일과 아내 타냐는 뱃속의 둘째 덕분에 누구보다도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하일과 동료들은 훈련을 위해서 잠수함 쿠르스크에 승선을 하게 되는데요. 모의 미사일과 어뢰를 발사하고 복귀하는 항상 있어 왔던 훈련입니다. 하지만 이때 어뢰 하나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파벨은 긴급 발사를 요청하지만 자존심이 있지 예정대로 해야 한다며 곤조를 부리는 함장.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결국 어뢰는 발사되기 전에 폭파되고 말죠. 화재, 쏟아져 들어오는 물에 완전히 아비규환이 된 쿠르스크 내부. 미하일은 동료들에게 얼른 대피를 하자고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동료 안톤은 지금 자리를 비웠다간 체르노빌 꼴이 날 거라며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며 마지막을 맞이하죠. 생존자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미하일. 미하일은 이들을 규합해서 긴급 대처에 나섭니다. Then we evaluate our escape. Yes, sir. And Sasha, sir. Sasha, where are you? Get the hammer. We need to let them know we're alive. Yes, sir. One. 이때 쿠르스크의 침몰 사실을 알게 된 영국의 러셀 소령. We've lost the submarine. 러셀 소령은 책임자인 그루친스키 제독에게 연락을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러시아 측에선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군인들의 가족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죠. I was just called here for a meeting, so. God forbid the Navy should tell us what's happening, right? This is bullshit. The comrades will do their duty. Your duty is to wait and hope. 그래도 다행히 쿠르스크호에서 두드리는 구조 신호를 캐치한 부대.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생존자가 있는 거라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러셀 소령은 러시아의 고물 구조선으로는 물이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 미리 준비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군부대는 당장 도움을 청해도 모자란 이때 보여주기식 성명 발표만을 늘어놓습니다. I'm sorry. I'm very sorry. I'm very sorry. 그 사이 쿠르스크에선 산소가 떨어져가는 중입니다. I have to go through the floor hatch. Can't be done. It has to be done. We need oxygen. 미하일과 사샤는 목숨을 걸고 탄약을 가져와서 겨우 산소 발생기를 가동시키죠. 덕분에 한숨 돌리고 농담까지 할 만큼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이때 쿠르스크의 구조선이 접근합니다. 이 기막힌 타이밍에 신난 군인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생존 사실을 어필하죠. 하지만 러셀의 예상대로 낡아빠진 구조선은 계속해서 도킹에 실패를 하다가 닳아버린 배터리 때문에 이들을 떠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데엔 12시간이나 걸리죠. 마치 장례식장 같이 침울해진 쿠르스크.
원래 그는 기가 죽은 동료들을 위해 애써 농담을 건네고 덕분에 이들은 추위 속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데요. 그러나 도킹은 계속해서 실패만을 거듭합니다. 결국 그루친스키는 러셀에게 도움을 청하고 영국군은 공식적으로 러시아를 돕겠다고 나서게 되죠. 하지만 당장 레드카펫을 깔아도 모자란 이때 수뇌부의 페트렌코 제독은 정확한 답변을 미루며 시간을 끌어댑니다. 설상가상으로 잠수함에선 물을 퍼내는 펌프의 배터리까지 떨어지고 서서히 다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수뇌부에서는 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그루친스키에게 이들을 포기하겠다는 뉘앙스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페트렌코 제독은 또다시 보여주기식 발표를 하죠. 그러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듣던 안톤의 아빠는 페트렌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격분에서 들고 일어난 가족들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발표 현장. 고민하던 그루친스키는 결단을 내리고 러셀에게 영국의 도움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지휘권을 빼앗기게 되죠. 어쨌든 승인은 받았으니 한달음에 달려온 러셀. 그런데 러시아 측은 또다시 이들을 계속 기다리게 만드는데요. 추위와 차오르는 물속에서 희망을 잃은 미하일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페트렌코는 계속해서 러셀에게 삐딱하게 굴죠. 러셀은 시간이 생명이라고 주장하지만 페트렌코는 니에니에 하며 남의 집 불구경하듯 느긋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고물 구조선을 계속 투입해보지만 아니 될 것 같았으면 진작 됐겠죠. 결국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러시아군은 러셀에게 도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크루스크에선 올레크가 다시 나서서 분위기를 전환해보는 중이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들 무기력해져 있었지만 술과 음식을 좀 먹고 나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이때 안타깝게도 한 군인의 실수 때문에 크루스크 안에선 2차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들에겐 2분의 시간만이 남죠. 현실을 받아들인 이들은 군가를 부르며 담담하게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너무 늦은 구조 작전이 시작되죠. 영국군의 눈앞에 나타난 건 수장된 군인들입니다. 합동 장례식 날, 타냐는 미하일이 남긴 편지를 모두에게 읽어줍니다. 거기엔 가족들을 향한 진심과 마지막 사랑 고백이 담겨있죠.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미하일의 아들 미샤는 페트렌코가 내민 손을 거부합니다. 미샤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마찬가지죠. 자신이 한 짓에 비하면 너무도 미약한 대가지만 어쨌든 페트렌코는 쫓겨나듯 장례식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돈 대신 미하일의 시계를 받았던 군인들이 미샤를 찾아와서 미하일의 시계를 주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나는데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실제 크루스코어 선원들은 71명의 아이들을 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 마음 아픈 사건과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어떠한 과정도 없이 깔끔하게 영화를 끌어가고 있죠. 전개는 물론이고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는데요. 특히 미샤를 맡은 아역의 눈빛은 영화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될 그날의 참사. 영화 크루스크입니다.